오늘의 감동 사연 제목은요, 진짜 좋은 거요 인데요. 일찍 혼자 된 외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5남매를 키웠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실 때면요, 고된 일로 부르트고 주름진 발을 아주 꾹꾹 누르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오래 걸으면 발이 쑤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외할아버지께서는요, 제 손에 2만 원을 쥐어 주었습니다. 우리 손녀 필요한 거 사라고요. 그날 외할아버지 발이 제 눈에 유난히 더 눈에 띄었는데요. 저는 신발 가게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받은 2만 원으로 외할아버지들이 멋진 신발 주세요 라고 주인 아주머니께 몇 컬레 신발을 추천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윤기가 흐르는 갈색 구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 구두를 신은 저희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 너무 웃음이 났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자,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 반응이요, 제 기대와는 너무 달랐는데요. 야, 너는 이걸 2만 원이나 주고 샀다고? 엄마, 내 운동화 7천 원이잖아. 그러니까 2만 원짜리 구두는 얼마나 좋겠어? 라고 저는 해맑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엄마께서는요, 구두를 이리저리 보시면서 아, 품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너 진짜 바가지 썼어 라고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엄마를 보니까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께서는요 그 구두를 들고 요리조리 살피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야, 남자 구두는 여자보다 남자가 잘 알지. 이거 진짜 좋은 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사준 구두만 신고 다니셨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제가 실망할까봐 딱딱한 구두를 신으며 반창고를 잔뜩 붙이고 그 아픈 통증을 꾹 참았다는 것을. 지금도 남자 구두만 보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좋은 거요. 그 충청도 맛인데. 네. 거기에 깊이가 딱 묻어나 있네요. 아, 정말. 참 보면은 참 부모님이나 할아버님들은 손녀나 자식이나 그 사랑이 끊임없어요. 내리 사랑? 네. 그죠? 네. 오늘 감동사연도 진짜 좋은 거요. 거기에 함축된 모든 일들이 모든 것 마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싶네요. 맞습니다. 아, 오늘도 감동사연 너무 참 감동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네. 분들 또 좋은 감동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좋은 거요.